예,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칠지작법, 칠지공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지작법, 그리고 혹은 칠지공양 몇 가지? 일곱 가지 복덕과 지혜를 닦는 법 해서 칠지작법. 어떻게 다 기억나세요? 일곱 가지? 예, 노트에다 쓰셨죠? 예, 그래서 첫째가 뭐라고 했죠? 예경, 예배, 예경, 절하기. 둘째가 뭐라고 했죠? 공양 올리기. 세 번째가 참회하기. 네 번째가 수의. 수의가 다른 사람의 공덕을 함께 따라서 기뻐하는 것을 수의라고 합니다. 수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청법, 법을 청하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소청주세.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르셔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리는 것. 그걸 소청주세.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회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예경, 절하는 그런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할때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공덕이 쌓이게 된다. 그리고 스님, 제가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몸이 좋지 않습니다라는 분들은 큰 절을 올리지 못하고 그냥 합장반배, 정성스럽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반배를 하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쌓인다? 공덕이 쌓이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합장반배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마음으로 부처님을 떠오르고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이제 예경하고 부처님에 대한 어떤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일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 큰 공덕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자, 첫 번째,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 큰 공덕을 받는다. 그러면 두 번째, 상상으로, 실제로 몸으로 절하는 게 아니라 상상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떠오르고 부처님께 절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공덕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다고 했습니다. 단, 어떤 마음이 갖춰지면? 공경하는 마음이 갖춰지면. 그래서 예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 공경, 예배하고, 예배는 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8배를 해야 되는데 막 무릎이 아프고 너무 몸이 아프고 몸이 안 좋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상상으로 부처님한테 108배 하는 거 상상하시면 공덕이 쌓인다는 거예요.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죠. 또 누워서 해봤어요. 절하기가 싫어서. 누워가지고, 아유, 공덕이 똑같다는데. 누워서 부처님의 모습을 떠오르고 법당에서 제가 실제로 살아계신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는 걸 이렇게 상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108배 하는 거 계속 상상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요새 애들 말로 빡세요, 진짜.
108번을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부처님 앞에서 108번 절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려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해봤는데 그거 좀 하고 나면 108배 채우지도 않았는데 단계 엄청 땡겨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뇌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비되더라고요. 부처님을 상상하면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도 공덕이 쌓이게 된다. 근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 올립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 절합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 부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옛날 큰 스님 법문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살아계신 부처님을 뵐 수가 없고 나무나 돌이나 철로 만든, 쇠로 만든 불상에다가 우리가 절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잘 안 되는 건데 저도 하다 보면 그냥 불상에 부처님께 절을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절해요. 습관적으로. 아이고 부처님 하고. 그런데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큰 스님들께서 비록 불상일지언정 살아계신 부처님이다 생각하고 살아계신 부처님이다 생생하게 내 앞에 살아계신 부처님께 그 내가 2600년 전 살아계신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살아계신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라는 마음으로 절을 하면 훨씬 더 강력한 공덕이 생기게 된대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숫자에 집착해서 절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을 놓치게 돼요. 동감하시죠? 숫자에 한 번, 두 번, 108배, 1000배, 3000배, 오늘 안에 절 몇 번을 채워야지 이렇게 너무 많은 숫자에만 집착하다 보면 숫자 채우기시 절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어요. 아 물론 그래도 공덕은 있어요. 어우 3000배 하는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부처님에게 내가 절을 올린다라는 마음으로 절을 하면 절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마음의 그 에너지가 좀 달라져요. 경험해 보셨죠? 분위기가. 예. 예, 경험하셨는데 대답을 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살아계신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라는 마음으로 절을 해라 라고 또 선지식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해봤는데 정말 내 앞에 살아계신 부처님이 앞에 계셔서 살아있는 부처님께 내가 108배로 올린다. 108번 절을 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부처님께 내가 정성껏 절을 올린다라는 마음으로 108번 채우기도 쉽지가 않아요. 뭔가 에너지가, 마음의 에너지가 더 소비가 강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운동하듯이 절하는 거와 혹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절을 하는 거와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신 부처님께 내가 절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 에너지가 완전히 변화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절을 한다. 절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의 공덕을 엄청나게 쌓아주는 그런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절학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스님, 한때 108배 다이어트라는 게 유행했는데 108배 다이어트를 해도 공덕이 쌓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공덕, 선업이 쌓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108배를 다이어트 용도로 절을 했을 때 공덕이 쌓이지를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근거가 있어요. 다 어른 스님들 하신 말씀에 근거를 뒀을 때. 왜냐? 사실 절이라는 게 무릎을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는 그냥 하나의 신체적 작용이에요. 신체 활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는 그 신체 활동에 복과 선업과 공덕이 쌓이느냐 안 쌓이느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마음, 공경하는 마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 법, 승, 삼보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다가가는 마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불법성 삼보, 부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냐에 따라서 절을 하더라도 공덕이 쌓이느냐 안 쌓이느냐 이와 같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8배 다이어트는 순수하게 어떤 마음으로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살 빼야지. 벌써 이 공경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하든지 합장반배를 하든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떠오르든지 무엇이 있어야 그 공덕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쌓이게 된다? 마음, 공경하는 마음, 공경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명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 절하기, 예경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공양하기입니다. 무엇하기? 공양하기, 공양을 올리다라고 표현하죠. 공양이라는 단어를 옛날 큰 스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이 계세요. 공자가 밭을 공자예요. 밭이다. 양이 기를 양자예요. 바치고 기르다. 자, 이걸 무슨 뜻이냐. 물론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어른 스님께서 해석하신 말씀이 참 의미가 좋더라고요. 부처님이나 거룩한 분들에게 바치고 보시하고 바치고 양 나의 복덕과 지혜를 기르다. 기를 양.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받침으로써 그 인과법, 내가 지은 복은 내가 받는다는 인과법의 에너지에 의해서 내 복덕과 지혜가 기를 양, 자라나다, 길러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양이라고 했을 때 공양이 뭐 올리다, 바치다,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 중에서 공양하고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맞아요. 보시. 헌공. 맞아요. 헌공도 맞아요. 네, 헌공. 바칠련 그 다음에 공양 올리다 할 때 공양. 헌공도 맞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을 때 제가 생각한 답은 보시. 맞아요. 보시도 베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공양 올리다, 베풀다. 공양, 보시 다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때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보시는 위로 아래로 널리 베푼다는 뜻이에요. 널리 베푼다. 그러니까 위에다 올리든 밑에다 주든 위아래로 널리 베풀다. 라는 뜻이 강하고 공양은 조금 뉘앙스가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에게 올리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해요.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는 위아래 상관없이 그냥 다 베풀다라는 뜻이 강하고 공양이란 단어는 베풀기는 베푸는데 약간 나보다 위에 있는 존재에게 올리다라는 그런 존칭의 뜻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양 보시가 궁극적으로는 그냥 비슷한 그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서 우리가 우리 중생이 부처가 되는 여섯 가지 수행법 중에 육바라밀,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이지 않습니까? 보시, 지계, 인효, 정진, 선정, 지혜라는 반야지혜라는 육바라밀을 이야기했을 때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 그래서 왜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옛날 큰 스님들이 또 많은 해설을 하셨습니다. 보시가 첫 번째 이유는 두 가지 뜻이 있대. 크게 여러 이제 의미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 수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져야 된다. 그런 좋은 환경과 여건도 결국 누구 복이다? 자기 복이라는 거예요. 즉, 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도 있고 복이 있어야 수행하고 성불할 수가 있다. 결국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혹은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바로 복이다. 복을 짓는 첫걸음이 보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품으로써 내 복의 그릇, 내 복의 창고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관점에서 복이 있어야 우리가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복이 있어야 우리가 성불의 경지까지 갈 수 있고 내가 복이 있어야 중생들을 제도할 수가 있다. 복 짓는 첫걸음이 어디서 시작된다? 보시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다. 그러니까 복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에게 늘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항상 제가 당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명심하세요. 복지어라, 복지어라 라고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농담 따먹게 하거나 혹은 책에 나와 있는 큰 스님들 불교서라 그런 내용 빼고는 제가 하는 강의의 내용은 다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짓는 첫걸음이 보시가 되는 거다. 여러분도 복이 있으니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복이 있으니까 또 무엇도 만난 거예요? 부처님 법도 만난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또 좋은 분들의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복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기고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마음으로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위 없는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절에 가서 불상을 보면 부처님은 우리 앞에 계신 부처님은 저렇게 그냥 뭐 가사 옷 하나 딱 걸치고 저렇게 소박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딱 앉아 계시는데 왜 부처님 옆에 서 있는 수많은 보살님들은 모자도 왕관같이 엄청 화려한 모자 쓰고 있고 목걸이에 팔찌에 온몸에 막 이런 아름다운 액세서리 걸치고 있고 불교 탱화를 보면 보살님들이 입고 있는 옷이 엄청나게 화려한 무슨 옛날 뭐 중국 막 한나라 시대 때 무슨 그런 화려한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있고 아니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 무소유의 가르침인데
왜 보살님들은, 대승불교의 보살님들은 저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저렇게 몸을 치장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질문을 잘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런 내용이 이미 옛날 책에 다 나와요. 부처님은 왜 검소한 모습으로, 검소하고 소박한 저런 모습으로 왜 불상이 조각되어지고 왜 저런 모습으로 우리 중생들 앞에 나타나시냐. 부처님은 아무런 집착이 없어요.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집착도 없고 굳이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집착도 없으세요. 모든 집착이 다 소멸하신 분이에요. 당신은 집착이 없지만 중생들에게 무엇을 보이셔야 된다? 모범을 보이셔야 된다. 부처님은 우리 모든 출가자, 스님들의 스승이시잖아요. 그리고 부처님도 엄밀히 말하면 출가자예요. 출가자. 머리 깎고 가족, 형제, 처자식 다 버리고 머리 깎고 거친 옷을 입고 출가하신 출가자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자로서의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 부처님도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사셨다. 부처님도 저렇게 좋은 신발 입고 사셨다. 부처님도 저렇게 좋은 차 끌고 사셨다. 이렇게 훗날 불자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부처님을 핑계로 삼아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출가자로서 혹은 수많은 불제자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저렇게 검소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항상 낮추시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부처님은 완벽하세요. 그러면 보살님들은 왜 저렇게 사치스럽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살님들은, 우리 보살님들은 몇몇 보살님들 빼고는 다 재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대. 무엇의 모습으로? 재가자. 그러니까 머리 기르고 있고 옷도 속복을 입고 있잖아요. 출가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하신 대표적인 보살님이 누굴까요? 예, 맞아요. 맞추셨어요. 예, 지장보살님. 빡빡 깎은 파르라니 깎은 삿발머리에 주장자를 들고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잖아요. 그 외에 대부분의 보살님들은 머리에 보석이 박혀있는 모자를 쓰시고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화려한 보석 같은 걸 몸에 치장하시는 그런 재가자, 가정생활을 하는 재가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하셔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느냐. 당신들은 아무런 집착이 없어요.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 같은 이 위대한 보살님들이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명품 두르는 걸 좋아하셔. 이래버리면 불교 무너지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샤넬 좋아하시고 대세지보살님은 또 유명한 게 뭐 있나요? 예? 예? 뭐 루이비통 좋아하셔.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수많은 대승의 보살님들이 화려한 모습으로 출현하시는 이유가 당신들은 집착이 없지만 중생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에 집착하는 중생들 앞에서 일부러, 자, 따라해 보세요. 복덕 장엄. 복덕. 복덕이 엄청 많은 모습을 꾸며서 중생들 앞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복덕장엄이라고 불러요. 아주 복이 많은 모습으로 중생들 앞에 놔두시고 보살님들께서는 수없는 윤회의 세월 동안 중생들을 자유자재로 제도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쌓고 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복덕장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덕장어. 그래서 여러분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관음경 읽으면서 이 부분을 놓치는데 그때 무진희 보살이 관세음보살님의 덕에 대해서 들은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석을 빼가지고 누구에게 공양 올리는 내용이 나와요? 관세음보살님에게 공양 올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다들 뭐 긴가인가요? 나오잖아요. 예? 네? 예. 네. 그래가지고 무진희 보살도 관세음보살님께 공양 올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살들도 복을 짓는다는 거예요. 보살들도 복을 짓는데 무진희 보살이 엄청나게 큰 보살이에요. 오죽하면 무진희 경이라는 인도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무진희 보살이 약간 보조 출연자처럼 나타나지만 실제로 무진희 경이라는 경이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 보살님이에요. 그 무진희 보살조차도 관세음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관세음보살님께서도 받지 않으려 하세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없으세요. 받지 않으려 하니까 아 왜 그래? 아 뭐 또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런 걸 주고 그래. 그때 부처님께서 받아라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받기는 받되 그걸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두 몫으로 나눠서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하나는 이제 다보 부처님께 올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무진희 보살도 복을 지으려 하고 관세음 보살조차도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다. 이런 대보살님들께서도 복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신데 우리 중생들이 어찌 복을 짓고 공양 올리는 것을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내용들에 이렇게 짚어가지고 큰 스님들께서 해석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복 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짓는 첫 걸음이 바로 어디서 시작된다? 보시에서 시작되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요. 복 짓는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나다, 내 것이다란 집착이래요. 이걸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얘기했고 수많은 불교 경전에서 아집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하여튼 나다, 내 것이다라는 집착이 깨달음을 얻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데 나다, 내 것이다라는 집착을 부수는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베푸는 거래요. 놓아버리는 거. 내가 가진 걸 누군가에게 주는 거. 사람은 누구나 내 걸 계속 움켜쥐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로 저도 막 스님들한테 공양을 많이 올리거든요. 나름대로 스님들께 공양 올리지만 내가 그거 모아놨으면 내가 차를 한 대 샀을 거야. 고급차를 하나 샀을 거예요. 스님들한테 공양 올린 것만 모았어도. 누구든 내가 차라리 그 돈 쥐고 있었으면 나를 위해서 썼을 텐데 누구나 이런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부수는 것. 나다 내 것이다라는 집착을 부수는 첫 걸음이 바로 무엇이다? 놓아버리는 것.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또 해설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를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진대요. 그러니까 꽉 쥐고 있는 마음으로는 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보시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그만큼 선정, 삼매, 지혜를 얻는데 훨씬 더 유익한 마음으로 발전이 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공양 올리다, 우리가 보시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했을 때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되는 이유가 첫째, 무엇을 짓는데 으뜸이다? 복을 짓는데 첫 번째 으뜸이고 둘째, 무엇하는 강한 작용이 있다? 나다, 내 것이다 라는 집착을 부수는 강한 작용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양 올릴 때 그래서 보시라는 입장, 우리가 베푼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보시하고 공양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보시, 공양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세 가지 대표적인 보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세 가지 대표적인 보시, 뭐 세 가지의 공양이라는 의미도 되겠죠. 첫째가 재보시, 재보시.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재물보시입니다. 재물. 재보시, 재물보시. 둘째가 무외시라고 부릅니다. 무, 없을 무. 외가 두려워할 외. 그래서 뭐 우리가 외삼촌, 뭐 외아들 할 때 외자 한글 발음입니다. 그래서 무, 근데 한자로는 두려워하다 외자예요. 무외하면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 무외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법보시, 법공양, 법보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보시 안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모든 보시와 공양이. 자, 다시요. 첫 번째가 무슨 보시? 재보시, 재물을 보시하는 거예요. 둘째가 무외시, 무자가 무슨 무자요? 없을 무, 외자가 두려워할 외, 무외시. 마지막 세 번째가 법보시, 우리 흔히 법공양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 보시로 이루어지는데 재물보시는 말 그대로 물질적인 걸 보시하는 거예요. 재보시. 그래서 돈이라든가 혹은 뭐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약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집이라든가 하여튼 이와 같이 물질적인과 관계된 모든 보시를 재보시라고 합니다. 그 무외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른 사람의 불편함, 다른 사람의 두려움 을 없애주는 보시,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 자원봉사 있죠. 자원봉사. 뭐 절에 가서 뭐 우리가 큰 돈을 공양 올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성껏 마음으로 사찰에서 혹은 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곳에서 좋은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해주는 거. 이거는 무슨 시에 들어갈까요? 무외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원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외시, 법보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내가 부처님 법을 잘 닦는 거.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내가 부처님 법을 잘 닦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진정한 의미의 보시가 되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거.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펼쳐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법보시, 법공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보시가 다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보시가 다 중요하다고 했지만 경전에서 굳이 하나를 꼽자면 무슨 보시가 으뜸이다? 법보시? 예, 맞아요. 법공양, 법보시가 가장 으뜸이다. 법의 공양이 최고의 공양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삼천대천 세계, 우주가 꽉 찰 정도로 일곱 가지 보배를 보시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무엇보다 못하다? 부처님의 말씀, 사구계. 사구계는 네 구절이란 뜻이에요. 네 개 구절로 되어 있는 짧은 부처님의 가르침, 금강경 사구계를
가르쳐 주는 것만 못하다. 벚공양이 으뜸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경전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다 골고루 닦아야 된다. 성불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보시, 재물보시.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 아, 돌아버리겠네요. 맞아요. 돈이에요. 예, 맞아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독 그 이렇게 세계 통계를 냈는데 각 나라마다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각 나라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냈는데 당신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뭐 가족, 뭐 사랑, 법, 정의 막 이렇게 나왔는데 유독 한국은 1위가 뭐였을까요? 돈으로 나왔대요. 어우,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전에 한 뭐 1, 2년 전에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댓글에도 굉장히 막 아, 우리 한국이 한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 물질주의로 빠졌단 말인가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돈.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돈을 갖는 것도 결국 누구 복이죠? 자기 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가지고 놓치는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그래서 경전에서는 재물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마다 항상 풍요롭고 부귀하게 태어난대요. 부자로 태어난대요. 그런 내용이 한결같이 나와요.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 재물보시, 물질적인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부자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큰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번 생 부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다는 증거다? 재물보시를 많이 했다는 증거다. 다만 불교는 하나만 들으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다만 전생에 지은 재물보시를 이번 생에 실컷 누리고 난 뒤에 이번 생에 나쁘게 못되게 살았던 그 업보를 또 언제라도 받게 된다? 다음 생에라도 그 업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재물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항상 부자 집안에 태어나게 된다. 부자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헬로부터 TV에서 업보차별경이라고 강의를 했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예, 그래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그래요. 뭐 거기서 제가 자세히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점점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점점 자라면서 나이가 되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부처님 경전에 자세히 나와요. 처음에는 보시공덕을 잘 짓고 복을 많이 지었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복을 짓기 싫어하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면 초반에 지어놓은 복의 힘이 있어서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살아가요? 부자로 살아가다가 자기가 전생에 보시한 것을 후회하고 더 이상 복을 짓지 않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전생에 지은 복을 다 까먹고 나면 점점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저 그런 집안 많이 봤어요. 선생님, 저희 집안이 엄청 서울 시내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부자였는데 점점 그냥 손대는 것마다 다 말아먹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그지같이 살아요.
뭐 그런 얘기도 들었고 아주 좀 안타깝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큰 부자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경전에 나와요.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마음을 돌려서 복을 많이 짓고 보시를 하고 공양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처음에 태어날 때는 박복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다가 전생에 뒤늦게라도 복을 많이 지은 게 있어서 뒤늦게라도 이번 생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부유해지는 것이다.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누가 지은 복이다? 자기가 지은 복이다 라는 내용이 경전에서 부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보시, 또 불교에서도 제보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불교는 자비의 종교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불쌍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탬이 되는 그런 자비심을 펼치는 게 불교잖아요. 그런데 쥐뿔도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남에게 베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라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재물보시를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원래 부처님께서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몇 살에 세상을 떠나시죠? 80? 맞아요. 80살에 세상을 떠나신다. 아, 맞춘 게 너무 놀라워가지고요. 부처님은 원래 100살을 사시도록 원래 예정이 돼 있었대요. 몇 살을 사시도록? 100살. 원래 100살을 사시기로 하셨대요. 근데 몇 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80. 80살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20년, 당신이 더 살 수 있는 20년치의 복을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셨대요. 부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20년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20년치의 복을 세상에 남겨놓고 가셨대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래요. 누구 덕으로? 부처님의 20년 동안 부처님께서 누리셔야 할 복을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세상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스님들이 그 복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부처님께서도 수 없는 과거 전생에서 수많은 보시공덕을 지으셨고 수많은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셨고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퍼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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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는 복의 바다를 갖추신 겁니다. 이걸 따라해보세요. 복덕장엄. 복덕으로 완전히 갖추신 분이세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재보시, 재물보시를 많이 하면 태어날 때마다 부유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스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거, 돈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라는 분들은 아, 전생에 내가 좀 박복하게 살았나 보구나 라고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복을 지어라. 그래서 부처님 불교설에 보면 항상 복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부터라도 복을 지어라. 틈틈이 형편껏, 형편껏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정성스럽게 복을 지어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물보시. 그래서 저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저도 다음 생에는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밥을 많이 샀다? 스님들한테 밥을 많이 샀어요. 그럼 앞으로 더 많이 사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웃자고 한 말이지만 항상 틈틈이 복을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에 안 받아도 언제 받는다? 다음 생에 받는다. 자, 두 번째, 무회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원봉사가 있겠죠. 자원봉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화내지 않는 것도 무예시래요. 내가 성을 내고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화를 내지 않는 것도 무예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무예시래요. 우리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 중에서도 절에 와서 막 신도들하고 자리 싸움 나고 막 좌보 막 당신이 다른 사람 앉을 좌복도 없는데 자기 혼자서 두 개씩 세 개씩 깔고 앉는 분들 있죠. 예, 많아요. 어떡해. 그게 다 복까먹는 거예요.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은 복을 짓는 거고요. 그거는 복을 지은 거고 복을 짓는 와중에서 자리 갖고 싸움 나고 헌담하고 다른 사람 앉을 자리도 없는데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가 좌복 몇 개씩 가져가고 그거는 또 복을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불자가 복만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참 희한해요. 다들 자기가 복 까먹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절에 와서 복 지은 것만 생각해요.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까먹은 것도 많은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을 안 까먹을 수는 없어요. 중생이라서. 하지만 복을 덜 까먹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게 복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예시에 이제 많은 부분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게 바로 무예시인데 이 무예시의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몸과 마음이 편안하대요. 항상 몸과 마음이 편안하대요. 늘 몸과 마음이 편안한 그런 좋은 선업의 결과를 얻게 된다. 근데 무예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교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지 못하며 사랑하는 그녀를 만났는데 결혼하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배다른 동생이었고 그러니까 막 콩가루 집안들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 그리고 돈은 너무 많은데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항상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막 이런 얘기 함부로 하기 좀 뭐하지만 온갖 명예와 온갖 큰 재력을 얻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모든 걸 갖췄는데 왜 자살하지? 근데 그렇게 막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비관하다가 그렇게 자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 인생에 돈이 전부는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교설의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 사람은 전생에 재물보시는 지었지만 무슨 보시를 짓지 않았다? 무예시를 짓지 않았다. 전생에 재물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귀를 누렸지만 전생에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들을 많이 죽였대요. 그러니까 사냥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나쁜 취미로 보는 게 낚시하고 사냥이에요.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해서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났지만 전생에 살아있는 생명을 장난으로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항상 이번 생에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업을 당하고 결국은 전생에 살생업보로 단명하게 된 것이다. 수명이 짧은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불교설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보시보다 어떻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무슨 시다? 무예시. 왜냐? 여러분
여러분 돈은 엄청 많은데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삶이 좋아요? 아니면 돈은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고 의식주 해결할 정도만 있어도 되고 차라리 평생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게 좋아요? 예,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행복한 거예요. 스님들이 딱히 바깥 사람들보다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대신 뭐가 있어요? 몸과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선업을 얻는 보시가 무슨 시다? 무예시예요. 그래서 제가 신도분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절에 가서 봉사를 많이 해라. 스님, 저는 가난해서 보시할 게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서 공양 올릴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고 가난해서 공양 올릴 게 없으면 차라리 절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그게 얼마나 복을 많이 짓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 저는 도무지 가진 게 없어서 보시할 게 없습니다. 공양 올릴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되니까 그냥 정성껏 보시해라. 부처님, 저는 정성껏 보시해도 정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시해야 됩니까? 그대요. 어떤 사람이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를 싸매고 있는 헝겊, 옛날 방창고가 없었잖아요. 헝겊으로 상처를 쌌을 거 아니에요? 내 상처를 싸매고 있는 헝겊에 있는 그 헝겊의 실 한 올을 빼가지고 보시를 해도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처를 싸매고 있는 지저분한 헝겊에서 실 한 올을 뽑아서 보시를 해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하면 공덕을 얻을 수가 있다. 이쯤 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그런 실 한 오라기조차도 보시할 여력이 없으면,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아무것도 도저히 보시할 게 없으면 남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만으로도 무엇을 쌓게 된다? 공덕을 쌓게 된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가진 게 없고 도저히 실 한 오라기조차 공양 올릴 수조차 없을 때 남이 공양을 올리고 선업을 짓고 복을 짓고 주변에 널리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칭찬하고 찬탄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공덕이 쌓일 수가 있대요. 이러니 불교를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니 부처님 가르침을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수많은 책들을 봤지만, 수많은 종교서적을 봤지만 그 어떤 종교서적에서도 다른 사람이 공덕을 짓는 걸 보고 함께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얻게 된다라고 대놓고 설법하는 가르침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에 배울 수희예요. 따라해서 수희. 따라서 기뻐하다. 수희 찬탄. 따라서 기뻐하다. 따를 수 기뻐할 희. 다른 사람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해다. 이것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공덕을 짓게 된답니다. 그래서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어느 날 하늘세계에 올라갔대요. 하늘세계에 올라가서 하늘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대는 전생에 어떤 선업을 지어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겁니까? 저는 뭐 부처님께 공양 올렸습니다. 저는 스님들께 공양 올렸습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전생에
절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생에 법당에 지나가다가 지저분한 쓰레기가 있어서 쓰레기를 깨끗이 법당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뭐 이런 저마다 자기가 지은 선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때 어느 아름다운 선녀를 만났어요. 그 선녀한테 가서 목련존자께서 선녀여, 아름다운 선녀여, 그대는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로 하늘색에 태어났습니까? 그 선녀가 막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존자시여, 위대한 스님이시여,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묻지 마십시오, 막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련존자께서 그러지 말고 이야기해 주시오. 뭐가 부끄럽소? 전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기에 하늘색의 선녀로 태어난 것이오? 하니까 그때서야 그 선녀가 부끄러워하면서 목련존자시오. 저는 전생에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괴롭게 살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널리 베풀지도 못했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가진 것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때 저도 옆에서 함께 박수 쳐주면서 진심으로 함께 그 사람이 지은 공덕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 공덕으로 죽자마자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교 너무 좋죠.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럼 이제부터 불전에 불전에 이제 공양도 올리지 말고 보시하지도 말고 뭐만 해야 되겠다? 기뻐만 해야 되겠다. 또 이래버리면 우리 사찰 경제가 휘청거려가지고 네, 웃자고 한 말이고. 근데 이제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다 눈치채셨겠지만 있는 사람은 있는 만큼 여유롭게 보시하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형편껏 보시하고요. 도저히 보시할 게 없는 사람조차도 남이 보시하고 공양 올리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다. 결국 부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하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참 이렇게 불교가 좋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이런 재미난 얘기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예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 근데 또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 중에 남을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젊은 불자님들께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절에 와서 새로 기도를 시작하고 신행생활 시작하시려는 불자님들한테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절에 가면 그렇게 노보살님들의 텃세가 심하대요. 물론 이제 좋은 분도 계시지만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텃세를 부려가지고 그래서 절에 다니기가 눈치 보이고 마음에 상처받아서 절에 못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처님들이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말로는 신도님들도 말로는 부자들이 줄어든다, 부자님들이 줄어든다, 스님들은 포교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이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절에서 막 텃세 부려가지고 절에 오신 신도들은 눈치 주고 상처 줘가지고 절에 안 나오게 하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을 만났는데 아직도 우리 중생들의 이 지독한 업보의 습관이 쉽게 바뀌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제가 한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복을 까먹는 거예요. 복을 지으려고 절에 왔는데 복을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에서 기도하고 절에서 수행하고 공부하려고 오신 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텃세를 부려서 그 사람들이 절에 안 나오게 만들어버리면 다음 생 그 업보를 누가 받겠어요? 자기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수십 년 동안 스님들한테
1호 법회 시간에 초하루 법문 때 항상 이런 법문들을 듣고 들으면서도 중생들 업이 쉽게 안 변해요. 이걸 제가 뭐라고 하죠? 따라해보세요. 업습. 업의 습관이 이렇게 지독해요. 또 그런 분들이 또 어디서 들은 것 많아서 마음이 부처다 이런 얘기는 또 잘해요. 마음은 부처인데 마음 쓰는 거는 다들 늑대 같아요. 그래서 제 말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절에 좋은 분들도 많아요. 늘 봉사하시고 부처님 가르침 잘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참 많지만 의외로 절에 오래 다녔다는 분들 중에 그렇게 텃세 부리고 자기 승질대로 자기가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불편을 주면서 그렇게 복을 까먹는 분들도 참 많구나라는 걸 보게 될 때 아, 우리 중생의 이 업보의 습관, 이 업습, 이 번뇌망상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남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봐야 된다? 자기를 봐야 된다. 결국은 내 복은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고 내 마음은 누가 닦는 거예요? 내가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텃세 부리고 나 상처 주면 삐져가지고 삐짐? 나 이제 절에 안 다녀. 개뿔 이러지 마시고 아 내가 전생에 크게 받을 업보가 있었는데 저분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소멸했구나. 아 전생에 내가 지은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저분과 나 사이에 있었던 빚을 이걸로 갚은 거구나. 아 부처님 육바라밀 중에 인욕바라밀 참고 견디는 인욕바라밀이라는 게 있는데 저분이 나의 스승님으로 나타나서 내 마음을 쥐고 흔들어서 내 인욕바라밀을 위해서 나를 공부시켜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딴 절에 가세요. 딴 절에 가세요. 그래서 삐지지 마시고 그냥 왜냐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데 그 법당에서 이상한 사람, 텃세 부리는 사람 만나서 마음 상했다고 부처님과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업이 있는 거고 나는 과거 전생에 지은 빚을 갚았다 생각하고 차라리 절에 안 다니고 차라리 집에서 기도할지언정 부처님과 인연을 꾸준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꾸준히 맺어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하러 오시고 우리 좋으신 불자님들한테 텃세 부리고 사람들 불편하게 한 거는 그분은 그분들대로 또 언젠가 업보를 받을 거예요. 그러고 닦고 닦으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완전 무결한 원만 구족한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중생으로서 닦고 있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무외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 그래서 무외시 중에서 가장 또 으뜸인 것 중에 하나가 무제칠시라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무제칠시. 아주 유명한 보시예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도저히 가진 것이 없어서 공양 올릴 게 없는 사람, 보시할 게 없는 사람이 무제, 없을 무, 재물제. 재물이 없이 보시하는 일곱 가지 방법에서 무제칠시라고 해요. 무제칠시. 자, 그걸 제가 지금 다 가르쳐주면 여러분 공부 안 하니까 어디서 찾아보세요? 예, 스마트폰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속으로 광우스는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의심이지만 직접 좀 찾아보세요. 알겠죠? 아니면 우리 PD님이 편집하시다가 에휴 내가 올리고 말지 해가지고
자막으로 올려주실 수도 있어요. PD님이 무죄 출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으면 눈으로 사람을 자비롭게 편안하게 사람을 바라봐라.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죠. 너 왜 눈 곧다이로 떠? 뭐 이런 경우 있죠. 실제로 눈이 좀 안 칼지고 눈이 날카로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하면 그런 분들 보죠. 약간 눈에 도끼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편안한 눈빛,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언시. 말할 때 여러분도 사회생활하다 보면 아니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꼭 말을 할 때 은근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있죠? 아니 이렇게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악한 사람은 아닌데 말을 꼭 건덕지게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느낌이 아,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대화하면 안 되겠다. 그것도 습관이 그런 것 같아요. 언어 습관이. 대화하다 보면 막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말을 왜 저렇게 할까? 그럴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쌍꺼풀 수술하고 코 좀 높여가지고 오고 얼굴 좀 이렇게 고쳐서 오면 똑같이 말을 해도 어머 코했어? 어머 눈했어? 어머 턱 좀 깎았나 봐. 어우 봄판이 예쁘니까 어딜 손대든 예쁘다 라고 들을 때랑 어디 봐봐 어디 봐봐 어이 코 아유 아니 약간 비틀린 것 같은데 얼마 주고 했어? 300? 에휴 우리 동네 오면 150에 할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괜히 사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하나의 비유예요. 그래서 덕담을 많이 해라 라고 옛날 큰 스님들이 얘기하셨어요. 무엇을 많이 해라? 덕담을 많이 해라. 상대방한테 덕담을 많이 하면 그 덕이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서 악플다는 것도 아주 나쁜 업보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너무 악플 잘 달죠. 악플, 남에게 상처 주는 악플을 다는 것도 자기 업보로 옵니다. 그게 다른 의미로 구업이에요. 입으로 지은어.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말하는 것도 무죄출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찰시라고 있어요. 찰시, 안색, 얼굴을 편안하게 하는 보시예요. 저도 가끔 뭐 택시 타거나 혹은 뭐 어디 가게에 가거나 하면 얼굴이 되게 경직되고 뭐가 화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괜히 저도 불편해요. 뭐 나한테 불만 있나? 근데 항상 얼굴이 그냥 뻣뻣하니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옛날부터 또 어른 스님들이 옛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얼굴을 자기 스스로 얼굴을 잘 갈무리하지 못하면 복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러잖아요. 똑같이 가게를 가도 얼굴이 뻣뻣하고 얼굴이 불편한 사람 가게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아우야 나 저기 못 가겠다. 근데 생글생글 웃고 친절한 집은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편안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도 큰 보시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무죄출시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어느 자영업하고 장사하시는 분이 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스님 말씀, 부처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스님 그렇게 장사하면 호구 소리 들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회생활이 참 험난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죄출시, 재물이 없이 사람을 편안하게 주는 보시. 그래서 저도 어른들께 그런 덕담을 많이 들어요. 항상 광우는 웃고 다녀서 좋다고. 그래서 주변에 쓰면 들이 광우쓰면 항상 웃고 다녀서 좋다. 광우쓰면 크게 화를 낸 걸 못 봤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왜 웃었어요? 아, 내 얘기하니까 지금 모살님 그런 거는 소리 안 내게 웃어도 되지 않아요? 지금 흥! 이렇게 웃었죠 지금. 예, 그래요? 그래서 예, 재수 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덕담을 많이 듣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도 업의 습관이에요. 무엇의 습관? 업의 습관. 업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좋은 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와 같이 무예 씨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시는 어떤 선업의 결과를 얻게 된다? 태어날 때마다 몸과 마음이 항상 편안한 과보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화내는 습관 좀 줄이시고 알겠죠? 여러분들 화 잘 내요 안 내요? 그래야 자기 입으로 안 내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인가 봐요. 자,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마음도 잘 쓰시려고 노력하고,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아주 큰 공덕이 됩니다. 자, 마지막 법공양입니다. 법공양은 아까 설명한 그대로예요. 내가 부처님 가르침 잘 공부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가 공부하고 내가 닦고 있는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널리 인연을 맺어주는 거, 이게 바로 법공양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법공양 하면 대표적인 게 경전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그래서 아직도 법공양 하면 부처님 말씀이 담긴 책을 나눠주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같이 뭐 인쇄 문화라든가 출판 문화라든가 이런 정보 문화 같은 게 옛날에는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후졌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 스님들도 경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짠해요. 그러면서 야,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은가. 옛날에 보지도, 옛날 큰 스님들이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런 책들, 희귀한 책들을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돈을 내가지고 종이와 인쇄를, 종이와 잉크를, 먹물이죠. 종이와 먹물을 사서 뭐 사람을 사가지고 베끼게 하거나, 그 돈을 주고 베끼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목판으로 깎아놓은 활자본이 있으면 돈을 이제 시주를 모아서 돈을 줘가지고 그거를 뭐 몇백 권, 몇천 권을 찍어서 널리 사람들에게 보시한다거나, 이게 옛날식 법공양이었어요. 옛날 법공양. 근데 지금은 너무나 책이 흔해가지고, 너무 책이 흔해서 솔직히 저도 막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책이 엄청 많아요. 제 이제 저리 단양의 해림사라고 있잖아요. 그냥 사과 박스로 책만 100박스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지 스님이 이거 막 곰팡이 쓸까봐 걱정돼서 지금 책장을 짜니 마냐. 책장을 짜도 걱정이에요. 그 책을 어떻게 다 들어가.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다 이상한 데까지 왔는데, 그래서 책이 너무 흔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공양이라고 해서 책을 사람들에게 널리 보시하는 공덕도 아주 훌륭한 거고, 아주 훌륭한 거지만 요새는 요새 시대에 맞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자꾸 절에 데려오는 거. 대신 불편을 주면 안 돼. 알겠죠? 너 불편을 주면 안 돼요. 야야야, 너 절에 갈 생각 없어? 아, 무슨 절이야. 나는 절, 부처님 오신 날 때 비빔밥 먹을 때 말고는 안 가. 절에 가야 돼. 아, 왜? 불신지옥, 절에 안 가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절에 데려오면 안 되고, 내가 절에 가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 내가 절에 가서 스님들 법문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러니까 절에 가서 법문도 듣고 마음 공부 한번 해봐. 마음 공부. 너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뭐 예를 들어 뭐 BBS 불교 방송이라든가, 혹은 뭐 BTN 불교 TV라든가, 또 우리 뭐 여기 유튜브로 운영되고 있는 헬로부다 TV라든가, 하여튼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는 곳에 또 십시일반 도와주는 것도
복공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공양, 보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항상 이 세 가지 재물보시, 무회시, 법보시 이 세 가지를 그냥 내 수준만큼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딱 내 수준만큼 복을 짓겠다, 선업을 짓겠다, 공덕을 닦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준 따라서 닦고 닦고 닦아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복덕 장엄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게 된다? 복덕 장엄. 자, 그리고 칠지작법을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칠지작법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큰 스님들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공양을 올릴 때 내가 복을 짓거나 공양을 올릴 때 반드시 마지막에는 따라해보세요. 보리심. 이 공양 공덕의 힘으로 이 공양, 제가 올린 이 공양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일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다. 이렇게 보리심을 일으켜라. 이걸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공양하는 것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이 공양의 공덕으로 일체 모든 중생은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일체 모든 중생이 영원토로 행복하고 일체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한마디로 사홍서원이에요. 사홍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부처님의 깨달음, 불도를 이루오리다. 원공법계 재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이와 같이 일체 모든 중생을 향해서 이 공양의 공덕을 올리면 헤아릴 수 없는 최상의 복을 얻게 된다라고 선지식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물 한 병을 올리더라도 향 하나를 올리더라도 떡 하나를 올리고 초 하나를 올리고 쌀을 하나를 올리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발언하되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공양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마음을 꼭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